오랜만입니다. 짜잔. 보자, 보자. 오케이. 안녕하신가? 리노일세. 지금 여기 시간은 10시 23분. 리노 씨 대기 2분 전이라는 소리지. 짠, 빼기 2. 미리 하면 되지 뭐. 오래간만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곧잘 시간이에요, 여러분. 리하, 리하. 리노하이, 스하. 민호야, 한국 음식 안 그립니? 한국 음식? 여기서도 한국 음식을 꽤 먹어가지고, 근데 그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느낌이랄까? 김치찌개 땡기긴 한다. 그 따뜻한 쌀밥에다가, 김치찌개 미쳤지. 살 빠졌다고? 내가 어젯밤에 치즈버거 먹었는데? 근데 지금 붓기 빠져 있을 시간이긴 하다. 아, 등 운동하고 왔다고? 근데 오늘 너무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렇게 막 집중해서 하지 못했어, 오늘 운동을. 울산에서 보자고? 울산 좋지? 울산에서 보자고. MC 리노 곧 컴백한다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요즘 요리 유튜브를 또 다시 많이 보기 시작했어. 에이, 캠핑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캠핑이 왜 이렇게 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체지방률 얼마 안될 때, 아이,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예? 다잘 축적시켜 놓고 있다고? 울산에서 보자고. 반바지 입었냐고? 예. 옆 사람 누구냐고요? 아, 옆 사람 여기 제 친구 주름이라고. 예, 시력 좋은 사람들만 볼수 있어요. 시력이 거의 뭐7.0 정도는 돼야 볼수 있거든요. 나도 안 보여. 나도 시력이 7.0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 캠핑 얘기하고 있었지. 캠핑이 요즘 왜 이렇게 재밌을 것 같지? 그 요리 살짝 준비해가지고 가서 딱 먹고, 고기 먹고, 고기 남은 거에다가 밥 볶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과일 좀 먹다가 파인애플 같은 걸로 후식 딱 먹고, 그리고 또 탄수화물 라면으로 딱 먹고 딱 마무리 지어주는 거지. 얼마나 맛있겠어. 진짜 맛있겠지. 아, 캠핑 가는 곳이 어디 있지? 강화도에도 있다고 들었고, 어디로 많이 가지, 사람들? 한강, 그 캠핑장? 한강은 근데 뭔가 말고, 좀 자연적인 그런 데 있잖아요. 캠핑 재밌긴 한데 좀 힘들어. 아, 그 당시에만 재밌으면 돼. 나는 그 후는 생각하지 않아. 우리 집 마담? 싫어, 안 가. 경기도 외곽에 있다고. 가평, 그치, 유명하지. 그 촬영할 때도 가평으로 많이 갔었지. 가평, 춘천. 좋네, 좋네. 가평을 많이 알려주는구나. 제주도 자콘스포 해줘. 안 돼. 스키지기가 화나서 방귀 뀌면 어떡해. 난 진짜 그거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방귀지기로 몰아가겠어. 대부도 캠핑, 대부도도 있구나. 좋아 보이네. JYP 옥상 거기서 캠핑하면 안 돼. 거기는 정글이야, 약간. 캠핑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겼어.
대구면 캠핑하기 좋지. 대구면 캠핑하기 좋아. 그래, 좋아. 리노 운전했더라. 아, 제주도 자컨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사진, 그뜬 거? 아, 저도 봤죠. 저는 면허? 그냥 친구가 따라 그랬어, 땄는데. 일종을 따놓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좀 뒤에 좋다 그래가지고 땄어요. 캠핑 같이 가고 싶은 멤버? 캠핑 같이 가고 싶은 멤버. 어차피 가면 요리 내가 다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뭐 텐트는 없으니까 글램핑 같은 걸로 가겠지? 그러면은 뭐 텐트 치는 건 상관없을 거고. 요리는 내가 해야 될 테니까 설거지 잘하는 애 데리고 가야지. 뭐 밥은 내가 만들어주고 뒷정리는 너가 해라 하면 딱 좋지. 나도 일종 따야 되는데 할 만하냐고. 일종이요? 뭐 그냥 밟는 거 하나 더 생긴 거 빼고 뭐 다른 게 있나? 아, 내가 설거지를 참 잘해, 리노야. 그렇군. 그러면 앞으로 집에서 설거지 열심히 잘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누구 데려가냐고? 한이도 설거지 잘하고 창빈이도 설거지 잘하고 또 누구 설거지 잘하지? 찬이 형도 설거지 잘하고. 찬이 형은 약간 만약에 고기를 먹다가 고기가 부족해. 좀 산속 깊은 곳이라. 형 고기 부족하지 않아요? 하면은 뭔가 마트까지 뛰어가가지고 사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찬이 형이랑 가겠어 나는. 재밌겠지? 뭐가 단호해? 나 그냥 식기세척기야. 아, 다 같이 가도 재밌겠다. 다 같이 가면 아니야. 캠핑은 약간 소수로 가는 그 느낌이 있어. 많으면 4명 해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그 뭐야? 숯 그거 이제 해가지고. 하나 너 버림받았어. 무슨 소리야? 찬이는 고기를 잡아올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고기 잡아올 것 같아. 캠핑 vs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캠핑 근데 그거 약간 재밌긴 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 1분부가 이걸 다시 돌려보고 민호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하면서 오케이 다음 코드는 이거다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생방송? V앱 생방송 캠핑? 잠깐 이렇게 밥 먹을 때 잠깐 고기 굽고 그런 거 재밌긴 하겠다. 근데 불멍 그 라이브 방송 켜놓고서 이제 불멍 딱 때리면서 먼저 말하면 지는 거야 이제. 먼저 댓글 단 사람 지는 거. 이야. 캠핑 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자. 기타 칠에 딱두명 있다. 한지성, 김승민 둘 있으니까 기타를 두 개를 가져갈 순 없으니까 어차피 기타를 가져가면 하나만 가져갈 테니까 그러면 사람도 한 명만 필요하겠지? 그러면은 뭐둘 중에 한명 가면 되지 뭐.
V앱인데 말을 안 한다고? 아, 그럼 그거 게임하고 있을 때나말안 하지. 거기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제 지는 거지. V앱 켜고 딱 시작하면. 불멍 좋지. 근데 요즘엔 물멍도 좋고, 불멍도 좋고, 그냥 멍 때리는 게 좋은 건가? 텐트 없어요. 근데 텐트가 그것도 있던데? 복층으로 된 텐트? 내가 뭐 텐트를 사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캠핑에 가봐 몇 번을 가겠어. 내가 그릇으로 드럼 쳐줄게. 오, 좋지, 좋지. 이리노 머리 안 감으면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도 감고 오늘도 감았는데, 이게 머리가 회색을 하고부터,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뻗친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차마 볼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래서 모자를 그냥 눌러 쓰고 왔지. 용복이도 데리고 가. 용복이 데리고 가지. 용복이 데리고 가야지. 용복이 고기 먹여야지. 낚시 생방송이 1년 전이에요. 낚시 생방송? 도시어부가 1년 전이야? 나그 이후로 낚시를 가본 적이 없구나. 1년 됐네. 시간 진짜 빠르네. 이야. 우리 집 텐트 있어. 무상 제공해 줄게. 예, 감사합니다. 그 무슨 가루 뿌리면 불색 바뀌는 거. 아, 저도 그거 봤어요.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 캠핑은 벌레 많을 것 같아. 원래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려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화합의 잔치를 여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캠핑이죠, 여러분. 벌레도 친해지는. 솔직히 바씨 아니면 괜찮아. 내가 돈씨까지는 봐줄 만해. 돈씨는 그래도 약간 만나면은 뭐가 복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돈씨까지는 내가 봐줄 만해. 근데 바씨는 내가 여기서 이말 하면은 여기서 몇명 나갈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너튜브를 보다가 그 쇼츠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돌려보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뭐였더라? 바시가 서로 잡아먹는 영상이 있더라고. 와,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정말.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어. 밥 먹고 있다고?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바시가 한 둘인가? 캠핑은 안동, 정선, 여주, 태백 쪽 가면 좋다고? 멀구나. 어쨌든 물 좋고 공기 좋고 산 좋고 사람 좋으면 되는 거지 뭐. 댓글이 더하네. 더한데 내가 방금 얘기한 것보다 댓글이 더해 지금. 내가 차마 아까 밥 먹고 있다는 스테이를 위해서 이 댓글들은 읽지 않겠어 지금. 호우. 엄청난데. 사실 우리 집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맛있긴 한데. 요리 다음에 취미 뭐 없냐고요? 요리 다음에 취미? 근데 요즘에 뭔가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그래서 요즘 요리도 못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는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내가 요리로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야. 닭가슴살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여러 개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요즘에 제로 칼로리, 뭐 스리라차도 그렇고, 제로 칼로리가 되게 많더만. 케찹도 무설탕 있고, 아주 좋은, 다이어트 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 점심 메뉴 추천? 점심 메뉴, 나 아까 저녁에 스테이크 먹었으니까, 스테이크 어때요? 내가 미디움 레어를 시켰는데, 이제 겉은 이제 좀 바삭바삭하게 왔어요. 그래서, 오, 잘 썰리네 하고 썰었는데, 아내가 안 썰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아내가 거의 생고기였어. 거의 블루레어지 뭐야. 한국 오면 뭐부터 제일 하고 싶냐고? 한국 가면?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지? 한국 가면 일단 한국 가면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우리 다 같이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순둥돌이 보기 좋다. 그래, 순둥돌이 보러 가자, 바로. 북창동 순두부 아직 못 먹었는데. 그러게, 왜 우리 북창동 순두부를 안 가지? 맨날 갔었는데, 거기. PT. PT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순둥돌이를 보고, 그 다음에 PT를 가자. 내가 혼자 운동을 하니까, 분명히 내가 내 생각했을 때, 한 3개, 4개는 더할수 있어. 근데 안 하게 되더라고. 안 하게 되더라고. 무조건 옆에서 나를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거에 아주 적합한 사람 있지. PT쌤이지, 바로. 근데 내가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기 오니까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그 웃긴 떡볶이를, 그 우버이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버이츠에서 한번 주위에 무슨 식당이나 찾아봤는데 없어. 아쉽지 뭐야. 그래, 나 한국 가면 할거 많아. 스테이 생일 파티 해줘야 되지, 순이둥이 조리 봐야 되지, 음중 가야 되지, 김치찌개 먹어야 되지, PT 받아야 되지. 친구들 만나기, 아유, 걔네 뭐 시간 나면 만났겠지 뭐. 나도 카드 뽑기 운동하고 있어. 나 똥손인가 봐. 이게 똥손일 게 없는데, 이거 그냥 그거 그 카드 숫자대로 다 하는 거야. 랜덤으로 이제 섞어가지고. 랜덤으로 결국은 다 하는 거지. 먹고 싶은 야식? 먹고 싶은 야식. 나 삼겹살. 좀 두툼한 삼겹살. 어머. 좀 두툼한 삼겹살 땡긴다. 밤 산책 가기, 밤 산책도 좋다. 밤 산책도 좋고. 어제 왜 스타로스트 개사에서 불렀냐고? 아, 어제 스테이가 들고 있는 뭐 이렇게 팻말이 있었는데, 환한 별들을 바라보며, 환한 별들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 아, 노래를 불러. 스테이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며 이렇게 가. 스키즈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라고 써 있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을걸?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그냥 따라 불렀는데, 어? 족발, 족발도 좋다. 족발, 족발 좋지. 족발도 안 먹어 죽겠는데. 비빔막국수에, 야, 미쳤잖아 그거. 그치, 너무 좋지. 여기 와서 밤에 산책 나가본 적이 없어. 밤 산책도 좋지. 그 밤에 그 뭐야? 그 공기 냄새가 다르잖아. 배고플 때 참는 방법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로 느끼는 거지만, 배고플 때 참지 마세요. 배고플 때 참지 마세요. 이거 정말 아주 되게 좋은 말 같죠? 하지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배고플 때 참지 말고 물을 마시고, 물을 좀 일단 많이 드신 다음에, 그리고 토마토나 오이나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나 그런 걸로 일단 드셔보시고, 먹어도 돼요. 솔직히 하루에 4끼, 5끼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막 이런 헤비한 거가 아니면 되지.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닭가슴살이나 그런 거 이제 가볍게 또 먹어주고, 너무 배고프네 한날 이제 또 먹어주고,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좀 전까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로 먹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배고파서 내가 잠깐 헷가닥했던 걸까? 이렇게 배고픈 게 아니라 그냥 달고 짠게 땡기면 어떡해? 단고 달고 짠게 땡기면 어떡하냐면, 여러분, 그 꿀을 퍼서 드시고, 달잖아요. 짭짤한 게 땡긴단 말이지. 사람의 몸엔 염분이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해. 소금을 입에 탈탈 털어 넣어봐요. 정말 깔끔한 단짠, 초콜릿과 감자칩, 이런 조합, 사랑스러운 조합은 아니지만 건강해야지. 리누야, 꼭 새벽만 되면 김밥이 먹고 싶어져. 탄수화물 폭탄. 사실 나도 탄수화물이 최고라고 생각해.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탄수화물이 또 들어간다니까. 삼겹살만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냉면 안 먹어요. 된장찌개, 공깃밥 안 먹어요. 볶음밥 안 먹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무조건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 꿀이랑 소금 먹으면 똑같이 살찌는 거 아니야? 꿀이랑 소금 먹고 살이 찐다. 살찔 수 있지. 하지만 초콜릿과 감자칩 같은 걸로 단짠을 채운다. 어떤 게더 많이 찔까요? 입맛 떨어지셨나? 근데 요즘에는 진짜 약간 떡볶이도 그런 이제, 나도 몰랐는데 떡볶이가 그렇게 살이 엄청 찌는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라이스 페이퍼를 이렇게 물에 불려놨다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떡 대신에 그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피자 같은 것도 사실 되게 그냥 깔끔하게 먹으면 정말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좀 얇은 씬에다가 토마토 소스 이렇게 묻히고, 그리고 뭐 닭가슴살 아니면 소고기 같은 걸 이렇게 얹어가지고, 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1일 1불닭. 불닭 맛있더라. 나도 먹고 싶은 거 근데 다 먹긴 해.
아, 그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살 얼마 찌겠어? 그 먹으면 또 빼면 되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그 운동은 이렇게 딱각 잡고 운동해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진짜 30분. 진짜. 어차피 우리 막 그렇게 막 으앙 이렇게 그 대회 나가시는 분들처럼 몸 만들 거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만들 거는 아니라서 그냥 딱 진짜 하루에 30분 무산소랑 유산소랑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운동 30분이면 나 어제도 콘서트 끝나고 한 30분? 30분 40분 운동하고 치즈버거 먹었지. 근데 피자 먹고 싶긴 하다. 피자. 근데 나는 다 먹거든? 근데 당분 들어간 거를 안 먹어요. 별로 안 먹어. 그래서 케첩도 무설탕 케첩으로 먹고, 일단 당이 없으면은 그렇게 막 찌진 않아? 1일 1식 하면 살 빠질까 하시는데, 1일 1식 하시잖아요? 제가 2일 1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2일 1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후유증이 엄청 생겨요. 몸에 좋지 않아. 그 이제 간헐적 단식도 엄청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한번 고삐 풀리면은, 뭔가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정말 뭘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런, 난 이제 다이어트 망했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런 것보다 그냥 하루에 네 끼, 다섯 끼를 먹어도 어느 정도 어포만감 느껴지게 먹고, 대신 좀 깔끔한 거 위주로 먹으려고 하지. 회! 그래! 회 좋지. 당분 들어간 게 뭐냐고요? 여러분, 영양 성분표를 보면은 당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당류 0짜리를 드세요. 근데 굳이 뭐살뺄 필요 있나요, 여러분? 살 빼지 마세요. 사람이 성격이 더러워져.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정말 공감해. 나는 여기서 화내려고 화낸 게 아니지만 이미 말투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돼 있어. 2일 1식이면 살아갈 수 있어? 데뷔 초때 시상식 때쯤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시상식 끝나고 나에게 그, 아, 이걸 뭐라 하는데, 뭐라 하지? 이제, 포상을 나에게 하지, 나 스스로. 그럼 이제 그 다음날부터 망한 거야. 맞아, 여러분. 밥은 꼭 드세요. 만약에 내가 오늘 야식을 먹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 그렇다고 해서 아침을 굶지 말고 아침을 드세요. 리누야 굶지 마, 건강하게 다이어트. 여러분, 저 굶지 않아요,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제발 많이 먹어. 정말 많이 먹고 있다고. 난 지금 약간, 지금은 다이어트 해야지 이 마인드보다는 그냥 평소에 그냥 이제 좀 깔끔하게 먹다가, 이제 뭐, 멤버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 그럼 맛있는 거 시켜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날 또 먹고, 또 원래 습관대로 또한 30분 정도라도 운동을 해주고 시간이 늦어도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또 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2일 1식이라니 도끼 레전드. 근데 난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지는 줄 알았지. 근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육량이 안 붙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나는 빼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 그리고 뭐 오늘 복식을 했어. 그래도 내일 뭐 어차피 새끼 다 챙겨 먹고 적당량으로 먹으면은 어느 순간 또 빠져요, 여러분. 성격과 몸무게의 등간격. 그래, 보상심리. 보상. 그래, 치팅데이. 치팅데이, 그래. 그거였어. 내가 치팅데이 때 진짜 미친 사람처럼 먹었어. 치킨 시키고, 족발 시키고. 근데, 힘들어. 니누는 칼로리 계산하면서 먹어? 너 칼로리 계산하지 않아요. 칼로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야. 이제 뷔페에 갔어. 뷔페에 정말 기름지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되게 크리미한 그런 음식들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냥 최대한 양념 안된 고기. 그리고 최대한 양념 안된 샐러드, 그리고 그 이제 탄수화물도 결정하는 김밥도 있을 거고, 뭐 캘리포니아 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쌀밥도 있을 거고, 잡곡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 중에서 하나 그냥 내가 골라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오케이, 오늘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좀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먹지. 그렇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운동하면 건강한 돼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누가 돼지야? 돼지가 얼마나 귀여워? 돼지는 정말 이로운, 네, 생명체예요, 여러분. 생긴 거 귀엽지. 그리고, 맛있지. 단백질 주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생명체예요. 민호 입 완전 짧잖아. 누가 나입 짤때 진짜 뷔페 가서 왜 샐러드 많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 뷔페 가서 샐러드 안 먹어. 아 근데 샐러드를 먼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차가운 음식들을 그래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그럴 거면 뷔페 왜 가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도 요즘에 근데 뷔페 갈 거면은 그냥 그 돈으로 하나에 먹고 싶은 음식 좀더 맛있는 퀄리티 좋은 거를 좀 먹지 않을까? 뷔페 요즘에 퀄리티 되게 좋긴 한데 만약에 내가 오늘 초밥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초밥집을 가지. 딱히 뷔페는 뷔페 안 가지. 나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옆에 회색이 뭐야? 아, 이거 쿠션이요. 아까 돼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럼 창빈이 귀여워. 이거 뭔데? 창빈이 귀엽지? 창빈이 귀엽지? 창빈이 안 귀여워? 창빈이 귀엽지? 그래, 내가 요즘에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약간 몸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몸이 작아지지? 그냥 몸 사이즈는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했는데도, 근데 이게 몸이 사이즈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왜 자동으로 빠지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그 걱정할 시간에 내일 뭐 먹지? 그런 고민을 하란 말이에요. 내일 내가 정말 맛있는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 근데 내가 진짜 떡볶이가 먹고 싶긴 한가 보다. 아까부터 자꾸 떡볶이 얘기를 하는데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 근데 그래도
너무 크리미한 거는 좀 그렇겠지? 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떡볶이를 만들어 볼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엥, 그럼 커지려면 어떻게? 몸 벌크업 하려면은 이게 진짜 힘들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벌킹 하시는 분들도 되게 그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해야 되나? 그 뭐랄까 하루에 막 다섯 여섯 개씩 막 드시는데 닭가슴살, 즉석밥 그리고 막 고구마 이런 걸로 이제 다섯 여섯 개를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단백질 쉐이크 먹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그 정도 몸 되시는 분들은 중량도 엄청 무거운 거 치시니까 엄청 힘드시겠지. 몸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들다 그랬어. 볼크업 엄청 힘들대. 와, 그럼 창빈이가 진짜 대단. 창빈이가 진짜 말랐었는데 저 정도까지 키운 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벌크업을 하면은 이제 근육량도 같이 붙으면서 어쩔 수 없이 체지방도 같이 붙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원하는 만큼 근육량을 채운 다음에 이제 커팅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체지방을 감량하는 거지. 그때가 진짜 엄청 힘들다 그러더라고. 나 그거 힘들 것 같아가지고 난안 하려고. 나 힘든 거 싫어해.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 싫어해. 나도 그냥 건강하게 코어 좀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해야지. 아, 근데 사람이 너무 그 뭐야? 맞아. 새끼발가락 찧었을 때 엄청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아픔이 오잖아? 그러면은 난그 상황이 너무 웃겨.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난막 계속 웃어. 정말 미친 사람처럼 웃어. 근데 이게 예. 어이가 없더라고. 나만 그런가? 그지? 다 웃기지. 고통을 즐기는 자, 인류다. 어우, 인류지. 아드레날린 분비해서 그렇다고? 저도 공포영화 보면서 웃어요? 공포영화 보면서 왜 웃어? 왜 그래요? 공포영화 보면서 웃는다고? 공포영화를 보면서 웃는다고? 헐. 저녁에 등갈비 김치찜 먹을 거다? 부럽지. 우리는 콘서트장 가면 등갈비 김치찜 자주 나온다? 부럽지. 우리 콘서트 하기 전에 밥을 너무 잘 줘, 진짜. 팝 챌린지 해줘. 팝 챌린지. 아, 그 나연 선배님 팝, 그 팝팝팝 이거. 그거 진짜 어렵다면서요? 여기서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올리고 이렇게. 여여여여. 되는데? 여여여. 되는데? 뭐야? 오, 뭐야? 용보기도 했었잖아, 그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맞지? 반대로 해야 된다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면은 엽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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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줘. 세모 네모 그림. 세모 네모 그리는 게 뭐야? 이쪽은 세모 그리고 이쪽은 네모 그리고 이게 뭔데? 아 이걸 어떻게 해? 아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님. 착시현상이래. 한쪽 손가락은 계속 하나만 펴. 무슨 소리야? 잠깐만. 춤을 글로 배웠어요. 잠깐만. 한 손은 손가락만, 한 손은 묵바만. 한 손은 손가락만, 한 손은 묵바만. 이게 뭔데? 무슨 소리야 그게? 한쪽 손만 펴는 거야. 손가락은 가만히 있어야 돼? 더 어렵게 하고 있네? 그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나 잘한 거야? 틀린 거야? 아, 손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은 이쪽 손만 계속 슉슉슉슉 하고 또 슉슉슉 슉슉슉. 아, 그래? 아, 잠깐만. 스테이가 이거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해줬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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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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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옆. 아, 여기서 시작해서? 옆, 옆, 옆.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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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이거 아니잖아! 그래, 지금 아바떼 글로 춤 설명하는 거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손바닥이 나를 보라고? 너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 맞다고? 팝팝팝이 얌얌얌이 됐어. 영상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영상? 잠깐만, 내가 영상 한번 보고 올게. 뭘로 봐야 되지? 아, 선배님이 알려주신 게 있네. 오케이, 알겠어. 이제 다른 얘기 하자. 바보라 차라니. 아니야. 얌얌. 아유, 왜 팝팝팝으로 안 하고 나 자꾸 얌얌얌으로 내지? 방금 한거 맞지? 아니야. 이제 없던 일로 하자고. 좋아, 좋아.
무슨 애니 보냐고? 나 그냥 다 봐. 그냥 여기서 볼수 있는 거다 보고 별로면 그냥 끄고 보다 끄고 보다 끄고 하는 그런 타입이랄까? 이리 너 음중 멘트 다 까먹었지? 무슨 소리야? 음중 멘트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주호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번호를 적어서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용료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100원이 부과돼. 알잖아! 넘어가! 이 정도면 알지. 쇼쇼쇼 이쪽부터 하는 거. 다 알지? 아직은 기억하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송사고라니 무슨. 잠깐만.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 이거 한번딱 보면 기억나지. 대본 보면 다시. 잘하지? 그래, 아직 살아있어. 왜 처음부터 안 하면 모르는 거야? 그게 있어, 여러분. 그 입속의 움직임이 이제 굴러가는 대로 그게 있어, 느낌이. 하하. 맞아, 뭔 말인지 알지? 그래, 근데 입이 기억한다니까? 데키라? 데키라? 그. 데키라? 문자 메시지. 샵 8910,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 콩,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슨 콩은 뭐가 된다고 그랬는데, 샵 8910,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앞에 살짝 탁 띄워주면은 이제 혀가 돌아가면서 다 된다니까. 마이케인, 마이콤. 어쩐지 마이케, 마이, 마이, 한 글자가 아닌데 자꾸 콩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한다니까. 아, 흥. 나야. 나 아직 살아있어. 마이콘. 아, 재밌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